드세요? 너무 만족하는 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아침에 뭐가 두 줄만 있어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사 과일싸 예쁘고 많이 들어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세요 사세요. 그래 그냥 한번 사보자고. 진짜 수월하더라고. 너무 잘 샀다 너무 잘 샀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내 마음속에 싹 흡수할 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너무 만족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평소에 쇼핑을 막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물론 쇼핑을 즐기긴 하죠. 즐기긴 하는데 하나를 살 때 되게 많이 좀 알아보고 비교하고 고민하고 사는 타입이라 제가 이 영상을 딱 계획하고서 저의 그 네이버 페이 쇼핑 구매 목록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최근에 약과에 좀 빠져가지고 약과 좀 사먹고 애기 반찬 사고 지인 선물 애기 밥그릇 정말 생필품 있죠? 그리고 다 배달의 민족 애기 데리고 놀러갈 때 입장권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에 선별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품목들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템을 추리면서 저는 쇼핑을 하면 성공률이 정말 높아가지고 이거 거의 뭐 살질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아이템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택배가 하나로 오늘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너무 고민하다 산 건데 얼뜻말뜻 안 와서 그냥 촬영은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영상에서 썼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약간 컨실러에 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컨실러 펜슬이요. 그래서 컨실러 펜슬 막 좋다는 거, 잘 가려진다는 거 제가 몇 개 꽤나 많이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이게 피부에 올리면 이게 어떻게 커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콩콩콩콩 올려도 뭔가 계속 그렸던 걸 닦으면서 계속 그려지는 그런 느낌? 머스트해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 3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머스트해브 거 진짜 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미라든지 아주 작은 트러블 자국 같은 거 진짜 다 가려져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물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머스트해브.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건 진짜 강추템. 그리고 얘를 쓰는 꿀팁은 이런 잡티도 가리기 너무 좋지만 다크서클을 가리는 용도로 쓰거든요 저는. 살짝 얘를 이렇게 눕혀서 비스듬히 칠해주면 정말 얇게 착 밀착돼서 가려지거든요. 꼭 써보세요. 그 다음에 짜잔 칫솔이에요. 칫솔은 작고 얇은 거를 써야지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큰 칫솔로 닦기 시작하면 그냥 뭔가 구석구석 꼼꼼히 안 하게 되고 입안 속에 이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크고 뭉툭한 칫솔을 쓰면 물론 빨리 좀 닦을 수는 있겠지만 구석구석 닦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닥터 미니쉬의 칫솔을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신세계예요. 여기 칫솔을 보니까 굿나잇 칫솔, 굿모닝 칫솔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아침에는 좀 바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통통하고 넓은 좀 일반적인 칫솔보다도 좀 더 넓은 그래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 좋은 칫솔 그 다음에는 굿나잇 칫솔이라고 해서 뭐가 두 줄만 있어요. 밤 시간에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닦아내기 좋은 그런 칫솔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두 줄만 있는 진짜 두 줄 칫솔이에요. 이렇게 두 줄만. 그래서 저 이 두 칫솔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데 저는 물론 얘도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이 두 줄무 칫솔이 진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게 되고 닦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쓰고서 약간 우리 왜 스케일링 하고 온 날 헤어로 느껴봤을 때 되게 깨끗해진 정말 구석구석 빈틈에 치석기 다 벗겨진 그닥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날 정도로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칫솔은 진짜 꼭 써보세요. 어쨌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빠 치아가 많이 아프시고서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 치아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치아는 특히나 더 정말 있을 때는 모르는 익숙한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도 이참에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스케일링을 받고 왔는데 여튼 그래서 이 두 칫솔 제가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산 카메라. 요즘에 이거 진짜 핫하잖아요. 캐논의 그 예전에 일반적으로 백종원 카메라로 유명한 그 빅시아. 그게 단종이 되고 되게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써보고 싶어도 구하지 못해서 못 쓸 정도로 그냥 궁금하기만 하는 약간 전설의 카메라였는데 이번에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제 주변에 유튜버 지인들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저는 들고 나가서 찍어봤는데 너무 가볍고 컴팩트해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결과물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뭔가 설정을 잘못했는지 화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메인 카메라로는 소니 걸 사용하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캐논 제품을 사용해서 조금 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짜자잔. 그 다음 제품은 괄사. 약간 바디 괄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노땀이라는 그 놋그릇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얘가 그냥 정말 이렇게 이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쓰느냐, 거기 설명서를 보면은 뭐 얼굴도 뭐 이렇게 해서 괄사를 하라고 안내를 하긴 하는데 사실 얼굴을 하긴 저는 좀 불편했고 제가 진짜 하체가 진짜 많이 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그랬지만 좀 아이 낳고 더 이렇게 좀 어깨가 좀 말린 체형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컴퓨터 핸드폰으로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랑 여기 어깨 라인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일자목까지 심해가지고 여튼 항상 좀 여기에 뭉쳐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사용하냐, 목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어우 시원해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데 되게 시원해. 그리고 이게 좋은 거는 또 스트레칭을 하면서 풀어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지금 산 게 60cm짜리고 이 60cm짜리는 이번 신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 두피도 할 수 있고 어깨도 할 수 있고 허벅지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진짜 시원해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힘이 별로 안 들여 그래서 좋아요. 나는 약간 괄사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몸이 뭉친다 바디 괄사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드려 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뭔가 쇠막대기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약간 좀 기쁘긴가 싶었던 제품이에요. 코스 빅백, 이 퀼팅백. 사실 이 코스백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뭐 구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사볼까 해서 차 들어가 봐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블랙에 좀 빅사이즈로 된 게 사이트에 올라왔길래 냉큼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많이 짊어지고 다니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지품을 조금이라도 덜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어서 항상 작은 백들 위주로 들고 다녔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차가 생기고 아기가 생기고부터는 이제 많이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백을 요즘엔 또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택배 온다고 했던 것도 느낌이 조금 다른 좀 수납력이 좋은 백인데 여튼 그것도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예뻐. 예쁘고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나 또 다 잘 어울려서 진짜 데일리로 많이 넣는 그런 백 찾으신다 하시면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이런 게 딱 기저귀 가방으로 하기 너무 좋아요. 아기가 많이 어려서 분유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 정도의 아가다 하면 제가 전에 들고 다니던 아밤의 기저귀 백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좋은데 지금 정도의 반디는 뭐 그냥 이 정도에 딱 넣어서 뭐 1박 2일 정도? 1박 2일에 캐리어 하나에 막 담을 수 있는 이런 가방. 코스백 진짜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저처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사세요.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 미용기예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보는데 여러분 털을 깎고 얘가 바로 빨아들이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더 일찍 봤었는데 아 이것도 약간 인스타에서 뭔가 되게 과장 광고 같은 느낌으로도 아 내가 너무 쉽게 속는 거 아닐까 그래서 구매를 고민을 하고 잊혀졌다가 어느 날 다시 봤는데 안 그래도 우리 애기 저희 만두를 미용을 보내야 되는데 만두가 이제 또 나이도 들기도 했고 워낙에 조금 긴장도가 높고 조금 아픈 친구예요. 그래서 미용을 보내면 보낼 수는 있는데 조금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날은 몇 년 동안은 제가 물론 이제 좀 짚어놓은 것처럼 되긴 하지만 제가 집에서 해주다가 반디가 태어나고서 진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맡기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더 이제 또 나이 든 게 많이 보이고 해서 그래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또 얘랑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내가 해주고 싶 다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였는데 만두 미용을 제가 한번 하게 되면은 마스크 쓰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하고 나서도 이제 어쨌든 잔털이 돌아다니니까 저는 또 비염도 심하고 해서 이미 하면서도 막 재채기를 하고 막 털을 막 치운다고 치웠는데도 굴러다니고 그래서 진짜 한번 미용을 하면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혁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냥 한번 사보자고 눈 딱 감고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일단 이렇게 이발기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털갈이 많이 하는 강아지들 빗어주면서 빨아들여주는 그런 브러시가 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뭐 만두한테는 딱 요 이발기만 필요해서 요것만 쓰고 있긴 한데 찾아보시면 진짜 여러 가지로 런마이펫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요건 저는 공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공구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기서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얘는 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그 흡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발기로 밀 때보다 더 균일하게 깎여요. 왜냐면 털을 계속 일자로 빨아들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미니까 진짜 수월하더라고요. 물론 하면서도 얘가 털들이 이렇게 다 이속으로 흡입이 되고 깔끔하게 빨리 끝낼 수 있더라고요. 사실 미용 시간이 단축되는 것까지 제가 기대하던 바는 아니었는데 너무 편해서 제가 이거를 와 쓰면서 너무 잘 샀다. 너무 잘 샀다. 진짜 잘했다, 나 자신. 이러면서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만두가 지금 한 2kg 정도 되는데 2kg 정도 돼도 전체 미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한번 갈아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큰 조금 몸집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게 금방 살 테니 중간중간 비워줘야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이거 키우자고 이 몸집을 더 키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정말 최선으로 정말 잘 만든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강아지 고양이? 네 고양이도 이거 털과 빗질을 해주니까요.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꼭 써보세요. 진짜 혁명템. 그리고 또 제가 좀 신경의 변화가 최근에 또 있었어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와상창창 무너졌다가 다시 저를 이렇게 다시 쌓아가는 그 과정을 저는 한 몇 년 주기로 반복하거든요. 몇 년 주기도 아닌 것 같아. 몇 달 주기로 약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조금 심하게 와서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 힘들 때는 서점에 갑니다. 혼자서 조용히. 이거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10대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 서적을 그렇게 사대요. 물론 이제 얼마 읽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막 성격이 뭔가 한번 시작하라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책을 한 권 사면 나 이거 무조건 읽어야지 내가 마음먹으면 얘를 막 앉은 자리에서 한 권 다 읽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읽으면서도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이번에 저의 다짐은 내가 더 읽고 싶어도 한 가지의 주제씩만 읽기. 밤에 자기 전에 찔끔찔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내 마음속에 싹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심플 라이프예요. 제가 많이 지쳤나 봐요.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는 심플 라이프.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약간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많이 비워내는 거. 물건도 내 마음도 비워내는 거. 아무튼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여서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힐링을 제대로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진짜 오늘 구매한 이 아이템들 중에 뭘 넣으려고 했는 줄 아세요? 김치. 제가 진짜 김치 하울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고향에 좀 자주 내려가면서 자주 사먹던 반찬 가게가 있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내려갔는데 엄마가 아침 그걸 딱 생각을 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 김치를 사가자 해서 김치를 막 한 다섯 종류를 충동 구매를 해왔는데 김치 하울을 진짜 진작에 찍어볼까 하다가 제가 다음에 찍어볼게요. 김치 하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쵸? 하지만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구멍가게고 맛이 조금씩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먹어보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여러분들께는 제가 추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 너무 신나서 찍다 보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라 렌즈도. 원래는 제가 줌이 안 되는 단렌즈를 사용을 했는데 꽤 오래, 1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다고 계속 느꼈어가지고 줌 렌즈, 줌이 가능한 렌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편하네요, 오랜만에 쓰니까. 오늘 쇼핑하울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제가 추천해드린, 아니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하나라도 약간 꽂히는 게 있다 하시면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너무 자신 있거든요. 우리 빵댕이들도 제가 뭐 육아템 좀 큰 거, 비싼 거 사야 되면은 한참 고민하거든요. 그럼 기다렸다 같이 사는 빵댕이들도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직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못 가져온 제품들도 있는데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또 나름 작은 쇼핑하울이었어요.